한국전력 임직원이 가족 명의로 한전 관련 사업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적발돼 징계까지 받고도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임유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17년부터 운영된 충남의 한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한전 직원이 1년간 부인 명의로 꼼수 운영하다 한전 내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이 직원은 견책 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부인 명의로 이 발전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발전소도 마찬가지. 한전 직원이 가족 명의로 운영하면서 공사비까지 빼돌리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발전소는 계속 운영 중입니다. 한전은 내부 규정으로 임직원이 발전 사업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차명 소유 등 태양광 사업 비리로 징계를 받은 한전 임직원은 66명. 운영한 발전소만 94개입니다. 하지만 징계 후 사업을 정리한 경우는 두 곳에 불과합니다. 심각한 모랄 해저드입니다. 아직까지 발전소로 처분하지 않고 미적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처분을 강제할 규정이 한전 내부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허가권을 주는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 허가권 자체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징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해 올린 매출액만 17억 원에 달합니다. 한전은 소유권을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감사에 적발되면 재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